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목요일 날 1월 27일 날 지금 오후에 녹화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토요일 날 보겠지만 얼마나 힘들으셨을지는 충분히 당연해요. 자, 지금이 지수가 미국이 왜 빠지는지 그 이유도 자,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섭기는 똑같은 거예요. 일단 먼저 그런 와중에도 저희 팬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팬분들 한번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50분 동안 자, 항상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팬분들도 다 주식을 하면서 겪는 구간이에요. 물론 제 마음이 더 아프죠. 거의 막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저께 이제 종목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물론 빠른 단타를 들어갔어요. 흥시라고 흥.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이제 채권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 채권 쪽에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과정이. 근데도 할머니들이 그래서 에고가 왜 나오는지를 저녁에 막 보는데 아주 피곤하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간혹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더라도 아 너무 힘드니까 저러시는구나 할 때 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바로 공감을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지수가 폭락을 한 이유는 북한에서 몇 방 날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축이에요. 즉, 자, 긴축. 2018년도에 긴축하고는 틀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18년도에 긴축은 기업 실적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오는 자,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돈을 시장에 많이 풀고 이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또 이래저래 계속 푸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여러분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밥값을 내리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즉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거예요. 자, 매파적인 발언. 항상 매파는 뭐고 비둘기파는 뭐냐 이건데 우리 같은 경우 미국이 매파적인 우린 더더욱 매파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매파적인 건 금리를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시장에 채권 돈을 우리가 돈을 풀 때 하느니 채권을 쥐고 시장에 돈을 자,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하고 시장에 돈을 자, 이런 과정이 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현물가가 물건값들이 올라가니까 자 그것 때문에 긴축을 하는데 바로 매파적인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이나 독일은 자 그런 매파적인 발언은 할 수 있지만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리진 못합니다. 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에서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0. 몇 %대에서 금리를 올리면 조금만 올려도 0. 몇 막 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올리는 게 아니라 채권을 회수를 해서 시장 금리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이 매파적이라는 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고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를 낮춰요. 이게 바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10월달, 11월달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2월달 초까지도 한 중순까지도 시장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때 은행들이 대놓고 대출금리를 올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시장금리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재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대대적인 테이퍼링을 즉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그때 우리는 2.5까지 올라갔던 시장 금리가 자 엄청나게 1%대 기준금리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니 계속 기재부 한은에서 언급을 하니까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금리가 2.1까지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매파적인 그리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니까 자, 이 기준금리가 2.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2.1에서 2.6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냐면요.
금리를 한번 올릴 때 0.25%, 25bp를 올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50bp, 0.5%가 움직였어요. 바로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추경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런데 비싼 채권은 사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왜 환시 개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자 실망도 들어가요. 그리고 살짝의 자 미움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채권이 한참 2019년도에는 채권을 사내 만에 이게 금리가 우리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1.1이요. 미국이 1.4였어요. 우리 금리가 더 낮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1.8로 올라갔고 1.4에서 더 낮아졌었어요. 그 뒤로는 0.7로 갔다가 이나 1.8. 우리는 1.1에서 지금 2.6까지 갔으니 우리 채권이 싸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싸진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거는 채권을 매도했을 때 자 환율이 평가절하라 우리 시장을 떠날 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근데 자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왜 북한이 몇 방 날린 것도 있지만 더 하락을 할 수 있었나면 자 오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오후에는 또 좀 나아졌습니다. 오늘 하늘에 환매수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막 19조, 23조 또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지만 채권을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채권으로 몰리니까 아침에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오늘 7조인가 6조밖에 안 나왔어요. 환매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쥐고 있는 채권이 많으니까 매도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22조, 23조의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안전자산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일부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환율이 평가절하니까 자 어떻게 되겠죠? 안 들어가고 대기 자금으로 있습니다. 물론 팔고 나간 사람도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 근데 환율이 평가절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환차 손이니까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부들부들 막 걱정을 하시지만 예전에 우리 기준금리 생각해 보세요. 더 높았을 때 1.75, 2.0 이럴 때 더 많았는데 그때는 자 그때는 얘기가 틀려요. 그때는 국채 우리 채권이 2.0 뭐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기준금리가 2.0 이럴 때 지금은 1.1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상환이 들어오는 채권이 만 원짜리가 만 원이 국채가 10조가 만기인데 7조만 풀면 3조의 바이백을 그리고 10조가 만기든 말든 그냥 만기채랑 상관없이 사들이면 넷 바이백입니다. 근데 지금은 1.1에서부터 2019년도에 이게 2.6까지 바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니 만 원짜리가 지금 7천 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 추경까지 하게 되면 자 그때 100만 원 풀면 될 걸 지금은 130, 140을 풀어야 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환율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구간이지만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을 평단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또 살짝 좀 걱정을 했던 게 하지만 뭐든지 위험은 있습니다. 제가 워런트를 했을 때는 자 여러분이 어차피 성풀 종목은 올라간다 이 생각에 자, 떨어져라 풋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컸었거든요. 자,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 우리가 낮은 가격에 또 들어가면 되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만 하고 있으니까 또 ETF를 또 설명을 하기에도 하지만 이 워런트라는 게 여러분 자 마음대로 안 되고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중간중간에 주식에 대한 헷지는 분명히 걸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든지 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지게 돼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자 주식까지 팔아서 하는 순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딱 어느 순간에 녹기 전까지만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꼴단지를 갖고 계셔도 자 당연히 떨어지면 바로 올라가는 종목, 막 손절가를 잡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평단도 낮추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우리 저기 팬분들 다 나와 계시는데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큰 그림 디테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SS님도 안녕하세요. 또 저희 경제적 프리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 뽀얀 리트리버님 자 안녕하세요. 아주 직장을 이제 또 다시 가지고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필수 성품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네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자, 돌칠구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그리고 키케벨린저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 바세리님. 자, 저희 1호 팬이에요. 2017년도 10월 18일.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진이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별이르님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어찌됐건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계좌가 줄어들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할까.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월 달에 센트럴로 많이 늘렸다가 확 빠져버리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좋은 건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빨리 또 살짝 속상했던 건 ETF를 좀 준비를 해놓을 거라는 생각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간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평단을 낮추시면, 자, 평단을 낮췄다고 그 금액에 그 깔짝 움직임에 팔고 나간다. 그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고, 오히려 평단만 높아지면, 자, 어떻게 되죠? 더 팔아야 될 시기에 못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올라가는 시기에 빨리 팔아버리면, 그것 뭐 수익이 나서 조금 팔면, 그래서 지금은 평단 낮추지 마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그리고 북한에서 몇 방 날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또 미국의, 자, 바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지금 미국의 매파적인 발언은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에 돈이 너무 공급이 잘 되고 테슬라도 그렇고 실적이 좋은 상태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를 해서 금리를 올리고 시장 금리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평단을 안 낮추는 걸로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보는데요. 제가 이슈를 보면서 참 저게 요즘은 이슈인가?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성플의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자, 성플도 떨어져요. 꿀단지도. 근데 안전장치는 바로 풋옵션이라는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 수량을 더 이때구나 해서 늘리게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이제 막 상한가 VI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 이제 이슈를 보면서 이슈 종목들이 다 테마주들인데 좀 우습게 움직이더라고요. 속상하긴 하지만 긍정적 흐름이 보이고 있는 토스 관련주 주목. 요즘 막 이게 토스 오고 그러잖아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를 위한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설된 계좌는 400만 개, 월간 활성 사용자는 2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향후 고객 확보에 행보가 기대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상반기 내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토스 IPO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혹시 은행 가서 막 기다리고 어쩌고 이러니 토스로 해버리면 편하기는 한데, 그래서 대신정보통신하고 한국전자인증인데 지금은 자, 테마가 이 두 개의 채권은 제가 유심히 본 일이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왜냐하면 페리티를 자,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니면 약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근데 약정을 본 일도 없어요. 그러면 페리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안정적인 페리티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반응을 딱 보면요. 자, 가자 해서 대신정보통신 빨리다 뭐 잘함 오늘 상치겠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딱 자체를 보시면 이제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을 보시면 다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유지 관리 사업 8개 프로젝트 중 7개를 당사가 확보했다는 소식에 자,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약 2,400억 규모로 회사의 최근 연매출을 뛰어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중장기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좋은 게 기업가치겠죠?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거. 바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걸 미리 예측하는 작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드리는 게 바로 그 채권이 꿀단지 종목들이에요. 자, 차트 분석을 보면 이렇게 이때 움직였던 거예요. 이때 여기 두 군데 보이시죠? 저렇게 움직이고 떨어졌는데 뭐 차트는 차트로만 보면, 근데 차트로만 보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자, 이렇게. 근데 채권은 뭐 본 일이 없습니다. 살짝 얻은 채권들이 높은 가격에 이루어져 있고 이 나머지 콜을 진행 안 하는데 그 나머지 콜을 진행하면서 회사가 지분을 확 늘려갖고 나머지 이렇게 가거든요. 풋으로. 그때 이제
최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막말을 해요. 확실하다 이래서.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자 본인이야 알고 있지만 생돈을 집어넣는 입장에서는 좀 두근두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이게 어떤 테마에서랑 보면은 한 번 더 갈 수는 있지만 이 회사의 채권은 안 받기 때문에 채권을 봐도 제가 아닌 무기명자 최대주주가 주가를 언제 올릴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꼴단지 종목에는 넣지를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자인증이요. 예전에 한국전자인증이 참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토스 관계사로 지분 5.67을 보유 중이고요. 토스 기업 공개 계획 구체화 발표의 강세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부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인정받으며 기대감 상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자체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저 글로벌 자체 인증 서비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자체 만약에 토스를 할 경우에 혹시 내 정보가 살지 그리고 자 안면 인식도 어떻게든 좀 발전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곁다리로 좀 봐야 되는데 한국전자인증이 예전에도 그렇고 조금씩 한 번씩 이슈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R&D요. 연구활동이요. 전자서명이요. 자 보면 클라우드 전자서명. 이 클라우드 전자서명이라는 게 내 정보를 전자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가 한국전자인증의 가장 중요한 자 이슈겠죠. 그러면 이게 뭐 통과가 되고 말고 R&D 연구개발 활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채권이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한국전자인증 자 이게 뭐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을 해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슈가 이때 이슈 빼놓고 다시 한번 이때 이슈 근데 못 올라가고 이렇게 빠졌지만 뭐 이 차트만 봐서는 하지만 한 번씩 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것만 보고 이게 올라가고 이제 반을 밑에서부터 얼마를 올라가고 또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떨어지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채권의 가격이나 그 회사가 저렇게 정말 정말 내가 내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요 지분을 단지 여러분 지분을 확보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지분을 확보를 해도 자 콜옵션으로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은 700억 시총 중에 100억 갖고 있는데 더 많은 무기명채권이 콜옵션으로 이자를 막 40%씩 받아갖고 유보율을 막 빼가요. 근데 그게 300~400억 들어있다, 500억 들어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볼 것도 이런 상태에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위험한데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자, 어느 정도의 지지선도 보고 근데 이런 말이 자,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직은 확인해야 되지만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꿀단지는 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였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이슈가 이렇게 있어도 주가가 막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올라가네 떨어지네 백날 언급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거는 이제부터는 환율입니다.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덜컹할 것 같죠?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수익률이 수익률의 반대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도 매파적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 부담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건 그 상태에서 미국이 약달러가 진행되고 우리가 강달러만 진행이 강원화 가치가 강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그날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모여도 워낙 대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월이에요. 자 12월 달까지 원화를 계속 달러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죠. 1월이니 수출해놓고 받아놓은 달러 내고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더더욱 여기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북한이 또 몇 방씩 날리니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하는 거에 비해서 자, 비해서 원화의 평가 절하가 엄청나진 않았다고요. 정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예전에는 1%도 더 올라갔는데
오늘은 뭐 0.40 뭐 이렇게 해서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자 뭐 북한이나 그리고 미국의 매파적인 게 불안한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매파적인 거는 경기가 호전이 돼서 시장에 있는 돈을 인플레이션이 올까 봐 걷어들이는 거지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고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도 편안한 꿀 종목 목표가 터치 그렇죠? 근데 많이 떨어지니까 지수 이럴 때 동반 하락 있고 이러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센트럴을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센트럴이 있어도 전반적으로 센트럴이 중간중간에 막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어차피 종목이 올라갈 바에 지금 한두 개씩 여러분이 센트럴을 해서 집중 자금 구간에 자 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게 마음이 편해지려면요. 적어도 주식을 하면서 원금이 두 배 정도 이상 늘어나야지 마음이 편해요. 조금 한 20, 30% 벌었다가 확 줄어들어 버리면 그땐 마음이 번 거 저라도 놔둘 걸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기 때문에 자 적어도 우리가 더 1월부터 3월까지 12월 결산법인 이제 3월 달에 감사 의견 제출하기 전에 채권들이 막 소각을 하고 빨리빨리 주가를 움직이거든요. 그때까지 최대한 자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집중을 하기보단 제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프로고 인생이 성공으로만 풀리는 중이에요 썼지만 지금 일단 하락이에요. 성공으로 풀려서 지만 적어도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평단을 낮추지는 마십시오. 더 실망이 좀 있었던 게 1월에 센트럴 지금 이제 채권이 움직이는 구간이 잘 되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조금 조마조마하지만 성풀은 조정은 있어도 자 반등 시에 목표 금액은 근데 큰 회사면 이변이 있지만 다 정말 눈꽃맨처럼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 자금 정도는 떨어졌을 때 지분을 늘리고 무기명자가 수량을 늘리고 자 올라갈 때 예전처럼 차츰차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튀어버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풀에 있으면 오래오래 여러분이 있을수록 몸도 마음도 더욱 튼튼해지지만 자 이런 하락장이 살짝 대비는 좀 해놓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ELW를 근데 그렇게 딱 못하는 이유가요. ELW 제가 전에도 했었잖아요. 혹시라도 다르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게지만 이런 장에서 자, 위험하지 않게 리딩을 여러분들도 매매를 이제 하실 때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는 가만히 평단도 낮추지 마시고 아무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든 말든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주 주목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국내 중소형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6일 오전 기준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주 평균 상승률은 약 3.5 이렇게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게임 전용 통합 매니지먼트 서비스인 게임팟의 외부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자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컴투스는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좀 움직였지만 많이 일단 테마로 근데 테마가 테마 같지 않게 움직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막 저가에 조금 더 들어가니 아니 이런 장에서는 저가에 들어갈 것도 아니 있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밑에서 잡았으면 자 하지만 지금은 북한도 딱 멈춰야 되고 미국의 매파적인 것도 금리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하지만 이 미국의 매파적인 게요 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미국은 위에 있는 기준 시장 금리는 우리보다는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격차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반응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오를 때 놔두라 더 오르게 저 불꽃쇼 한다 막판 급등주 이렇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가를 소형주의 채권이 반영이 돼 있다면 고점이 당장 막 샀다 팔았다. 하지만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이 하락장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꾸준히 수익을 내보고 계좌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충분히. 하지만 이 시기에 사서 얼른 딴 걸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재무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고 그 회사가 플러스가 아니고요. 자, 이 회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자금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 블루 포지션 게임즈가 자, 위메이드와 플레이온
플레이 앤 언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이요. 근데 이 플레이 앤 언이 조금 위메이드하고 이 사업을 MOU를 체결하는 기대감 상승이 있는데요. 이때 제가 여기서 공시를 한 공시 내용을 조금 한번 봤거든요. 자, 공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인서들도 한 번씩은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어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이어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단순한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분 강화에 들어가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자, 단순 투자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방어가 자, 경영권 손대지 않겠다는 이런 확인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6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12% 상승. 지금 이게 다예요. 그리고 NFT 플랫폼으로 진입은 메타버스에 추가로 신규 독자층 유입과 플랫폼 확대로 인한 IP 수익 구조 다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독자층, 메타버스 추가로 그리고 독자층 유입과 플랫폼 확대가 되니까 IP 수익 구조가 한 번은 자, 다변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한번 보면요. 미스터 블루요. 너무 좀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빠진 게 이게 이제는 그나마 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자, 메타버스 및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의 상승이에요. 자, 당연히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날짜가 다가오면 모르지만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당사 포함 국내 중소형 게임즈들이 강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자, 리볼버스의 글로벌 업데이트요. 자, 리볼버스의 글로벌 업데이트 뭐 조금 많이들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스버스 개발 여기에 C2X 가칭 이렇게 된 C2X 자, 여기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등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써져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컴투스 홀딩스도 아주 작은 기업은 정말 작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도 하지만 채권이 눈에 띄는 채권이 자, 채권이 뭐 여러 가지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 회사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먼저 자, 뭐 자기의 매매 기법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 회사의 채권의 추가 발행 채권에 딱 눈에 드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딱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히려 아까보단 더 낫겠지만 이렇게 자, 컴투스 홀딩스는 시총이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자, 컴투스 홀딩스는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발행하는 추가 발행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댓글 한번 보면요. 자, 슬기로운 성풀생활 하하 이러지만 전 솔직히 좀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어차피 채권 하나하나를 회사채를 봤어도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겁이 나는 게 자, 가슴이 참 아플까 봐 1월 달에 그렇게 열심히 자, 센트럴도 하시고 꿀단지 종목들도 하셨는데 기다려야 되는 구간에 좀 속상할까 봐 그게 제가 제일 속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1월장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드렸지만 자, 든다 이렇게 했지만 자 일단 계좌는 줄어든 상태예요. 이 계좌가 좀 늘어나는 구간에는요 추경이 확실히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채권 금리가 좀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가 아닌 낮아지고 또 여기에 환율도 어느 정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달러가 약이 될 수 있고 원화가 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도 또 가파르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채권을 매도해서 막 종목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바스켓, 코스피 200 안에서 15개 종목을 딱 묶어서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사고 들어오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평단도 낮추지 마시고 물타기는 절대로 안 돼요. 물타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애초에 사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작고 또 그렇게까지 자,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이라 올릴 때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네. 자, 꿀단지 점검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꿀단지 점검을 하면서 지금 같을 때는 물론 빠르게 움직이는 센트럴이나 이런 게 보이지만 굳이 무슨 종목을 사서 들어가기보다는 금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하는 시간이에요. 꿀단지 시황 점검을 들어가겠습니다. 시황을 얘기하면서 선물이 올라가고 뭐 환율이 어쩌고 이게 그러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율이 올라가서 어쩔 건데. 하지만 이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고 미국이 매파적인 거다 소용이 없습니다. 환율이에요. 환율이 우리 시장에서 즉 어차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18년도에도 있었어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1.8이에요. 그때는 훨씬 3.5까지도 넘어갔는데 왜 지금 이러냐고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갔잖아요. 즉, 밑에서 풀었던 트럼프 임기 말에 풀었던 그때가 금리가 그때도 낮을 때 미국이 그때는 우리는 올라갈 때였는데요. 더 낮아서 우리가 1.1일 때 미국이 1.4였거든요. 임기 말에 더 0.6, 0.7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요. 그때 채권은 많이 발행하니 그게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1.8이에요. 1.8. 우리는 1.1에서 2.6, 0.6, 0.7에서 1.8. 두배 넘게 우리보다 더 거의 2.5배, 3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은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리를 올리겠다고요. 비둘기파가 아닌 비둘기파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서 시장 금리를 낮추는데 시장 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격차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일단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낮아져야지 채권으로 유입을 하거든요. 근데 기준 금리가 있고 시장 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얘를 올려서 가까이 하게 돼요. 얘도 당연히 올라가 버려요. 따라서 그러면 채권이 자 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는데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정도 하락은 우리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자산이니까요. 뭐 나라가 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바로 위험자산. 하지만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리고 금이나 또 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올라간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해서 자금이 일부는 팔고 나가서도 자 우리 시장에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하고 그때는 자 인플레이션이 오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는 상태고 지금은 기업 경기들이 실적이 테슬라도 좋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올까 봐. 그러니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그게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한 번의 충격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인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미국이 약달러가 되면 원화 가치가 강달러가 되면서 자, 주식 시장으로 비차입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보셔야 돼요. 바로 과거의 하락장을 보자라고 써 있지만 지금 들어있는 과거의 하락장은요. 바로 2018년도에 가장 힘들었었던 때. 하지만 워런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가장 엄청난 수익이 났던 때예요. 뭐든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는요. 절대로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딱 여기까지 해서 워런트도 스톱을 하지 않으면 녹아버려요. 여기서 내가 정말 몇백 프로 수익 나는데 싹 팔지 않으면 그대로 깡통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게 심리적으로 등락이 크니까 흔들리고 이 장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은 그 장이 아니에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와요. 지금은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바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하락장이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때의 하락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더 폭락을 해버렸을 때더 심하게 떨어졌어요. 이 하루 떨어지는 한달 동안 떨어지면서 밑꼬리를 달기 시작을 했지만 뭐 밑꼬리를 달던 말던 우리가 이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을 했죠. 돈을 풀기 시작하니 낮아졌던 채권이 금리가 채권 가격이 더 채권이 많아지니 자 우리 주식 유상증자 한다고 막 벌벌벌 떠시잖아요. 제3자배정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되는데 더한 채권이 그럼 지금 채권이 시장에
돈을 막 풀면서 이거는 자 시장에 돈이 많이 풀어진 상태인데 이것도 결국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구태의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단만 낮추지 않고 회사채에 안전한 것만 들어가면 리먼도 이겨냈어요. 리먼 사태도 이겨냈고 우리가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자, 급한 돈을 쓰면 안 되고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날을 모르는 종목을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 종목은 적어도 회사가 무기명자가 아 손 놓을 수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시총이 500억짜리가 최대 주주분이 200억인데요. 무기명채권이 200억이 있어요. 그 200억이 자 지분 대비 한번 보세요. 200억을 손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할 수 없는 지인인데 자 이거는 개별적인 접촉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200억 포기하면 누가 말이나 될까요? 무기명인데 무담보부 무보증부 채권인데 당연히 자 가격이 떨어졌어도 올라가고 어떤 큰 막 별다른 무슨 이슈가 나쁜 게 있더라도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하지만 빼갈 수 없어야 되겠죠. 이 무기명자가 이자로 해서 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졌다가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과거의 하락장에서도 근데 과거에 이랬다고 올해 이랬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은 분명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인데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날짜로 딱 보시면 이때 올라갈 때 안 그래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게 22년도예요. 22년도를 기점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시면 지금이 이제 1월 달이죠. 10월, 11월부터 금리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2.5 갔다가 막 빠졌어요. 금리가. 그런데 채권으로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이 기사에 어떻게 찾아보시냐면요. 기재하는 테이퍼링 이렇게만 쳐서 보세요. 자 세계적으로 무슨 인플레이션에 연동이 됐는지 자 전화는 기재부나 하늘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엄청나게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대놓고 하다 보니까 죄다 채권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채권 쪽으로. 그래서 오전에 공개 방송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느니 환매수를 17조 하니 뭐 20몇 조인데 그날 그러면 100원에서 102원에 파는 기회를 주잖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은 금리를 그렇게 좀 낮춰주는 건데 근데 23조를 풀면 무슨 14조만 내놓고 채권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오늘 6조에 환매수였더니 그냥 20몇 조를 쏟아부어버려요. 그러니 채권을 꽉 쥐고 있으니까 채권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 신용이 떨어진 거예요.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내 신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수익률에 반대예요. 이러다가 자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작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올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머뭇머뭇하다가 자, 최근에 하락이 나오면서 한 몇 주 전부터 하락이 나오면서는 채권이 이제 매도가 되니까 자, 그 상태에서 미국도 저러고 있으니까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네 어쩌네 하니까 자, 환율도 평가 절 상이 되지 않고 절 하가 되다 보면 더더욱 주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이게 불과 자,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때가 딱 기사를 또 잘 뒤져보시면 무슨 인플레이션 1위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이렇게 금리를 낮추냐 이 금리를 시장 금리를 낮추고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곧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긴 한데 지금부터는 그래서 환율이요. 환율만 보면 우리 기업 실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지만 자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자 최대한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근데 환율이 일단 자 아주 중요합니다. 원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본다 그러면 계속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좀 브라질에서 갖고 왔던 무슨 수합 통장 얘들도 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더 단기 이런 채권들 3개월물 9개월물 이런 것도 발행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또 그럼 등락이 엄청 세져갑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화 가치가 평가 절 상이 되도록 그 환율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 환율이 막 움직이고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될 땐 최대한 주식을 사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은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음인데 바로 이거예요. 오늘 바로 이게 KTB 지수라는 거예요. 채권 지수가 보이시죠? 이만큼의 매도가. 자, 이거 엄청 많이 채권이 매도가. 자, 매도가 나왔고 환율은 평가 절하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도 떨어졌지만 우리가 더 심각하게 막 코스닥도 3%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27일 오후인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채권을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요. 바로 KTB 지수가 채권이 매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KTB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보다는 자, 만약에 KTB 지수가 플러스가 되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올라가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하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달러요. 원달러. 우리가 통화가 원화하고 달러, 원화하고 위안화, 원화하고 엔화, 그리고 원화하고 비트코인, 달러하고 위험자산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보다도 달러하고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이더리움, 이게 달러가 약세로 나오냐, 강세로 나오냐도 봐야 되지만 금값 대비 달러도 보셔야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유로화하고도 그리고 캐나다 쪽하고도 환전이 되었을 때 평가 절하가 될 때 우리 원화가치가 이건 플러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가 오히려 돼야지 돼요, 지금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주식시장으로 예전에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채권이 매도가 되고 환율이 마이너스가 나면 주식시장이 막 들어올리는데 지금은 채권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물론 급등은 덜 할 수 있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지만 자,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크고 환율이 제일 크고요. 환율시장, 그 다음에 채권시장, 원자재시장 뭐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이 주식시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치가 환율이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버렸는데요. 192원이라고 이제 그걸 좀 넘어갔어요.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환율 보험 다 들어준데 그게 좀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되면 우리 좀 불안해지거나 수입업체나 절하냐 절상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있긴 있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이제 1182원부터 1192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노상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라도 그날 여러분 주식을 그냥 어찌됐건 괜찮은 주식에도 살려볼 때 그냥 어차피 올라갈 거 이거라기보다는 원화 가치가 정확하게 그날의 재정 환율 바로 국채를 사고 파는 그 전날 마지막에 고시된 우리 환전 환율보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 점검을 한번 해보면요. 바로 중국은 좀 덜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중국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은 경기 급속 급냉 속 사실상 기준금리 0.1을 인하한 거. 0.1을. 시장 돈을 푸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 대출우대 금리 0.1포인트를 하락을 해버렸어요. 낮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만큼 빚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LPR을 0.1 인하했다. 0.1%면 우리가 0.25% 금리를 올린 거예요. 10bp, 100분의 1%. 근데 10bp 최근에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금리는 한 5주차, 4주차부터 바로 거의 45bp 이상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채권은 죄다 팔고. 근데 이미 그렇게 빠지기 전에 수직을 딱 그어보면 2.5선 정도에서 채권을 사들여 주니까 그냥 얼씨구나 채권으로 들어갔다가 그 채권을 팔아서 다시 올라가니 원화 가치가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올 수도 있는 구간이 바로 중국이니 중국의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잘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겠는데요. 평단을 낮추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성풀은 조정은 있어도 손절은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안전벨트를 딱 차고 있어도 짠, 사실 계좌가 한 두 배, 세 배 늘어났다 그러면 자, 감내할 수 있지만 쬐끔 올랐다 그러면 아이고 또 시작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니 어떡해요. 우리 퀴즈를 한번 해서 참 아, 좀 약간 닭다리를 뜯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는 퀴즈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게 어렵게 낼 거예요. 아닌 긴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으로 수익을 많이 준 상태에서 이제 익절을 한 채권이 주식시장으로 아직 유입되지 않는 과정이다. 아이고 어려워. 긴축. 돈을 회수한다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1번. 긴축은 자, 긴축 1번 금리를 올리는 게 1번 매파적이다. 1번 아니면 비둘기파적 2번이다. 자, 저희 팬분들 답지 올려주세요. 답지. 금리를 올린 건 1번 매파, 2번 비둘기파. 우리 맨날 매파, 비둘기파 그러면 알아듣지만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매파, 비둘기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매파. 그럼요. 우린 다 수신호를 하는 건데. 그렇죠? 자, 키케 밸런저님 1번. 자, 1번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1번이세요. 1번. 아, 참 너무 다 1번. 자, 이렇게. 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바로 모두 다 맞추셨습니다. 1번이에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말에 닭다리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닭다리만 파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팝니다. 팔아요. 자, 이렇게. 자, 다 잘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량을 추가하지 말고 평단을 낮추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비둘기파, 매파, 저게 뭔 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비둘기파는 뭐고 매파는 뭐냐. 자, 이렇게 둘 다 자, 매파, 비둘기파.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매파.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채권을 사들이면 비둘기파. 우리 이제 뉴스나 여기서 나왔을 때 매파적으로 나온다 할 때 매파가 무슨 뭔 매파가 할 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금리를 올린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게 바로 이제 매파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매파와 비둘기파를 알았지만 여러분은 바로 성풀파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로 물량을 추가하지 말고 평단을 낮추지 마십시오.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이 오르고 떨어지는 구간 속에서 느려지는 종목도 있는데 딱히가 오를 것 같다. 그런데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자금이 회전되는 구간에 빠르게 센트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까지는 그대로 자금을 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수없이 하락장이 생각해보면 저 하락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풋 하나 딱 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여기서 더 떨어져도 손을 대면 안 돼요. 녹아내리고 다시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 뭐 아니면 도로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자, 차월 정도에서는 여러분들께 자, 풋옵션과 콜옵션의 합성을 조금은 한 번씩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 풋 수익 많이 났다 떠들어대지만 누군가는 또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딱 그 가격을 지켜서 수익을 내야지 이번 한 번에 확실하게 나는 대박 나겠다란 건 없습니다. 꾸준히 하지만 떨어지는 리먼 때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작년 코로나도 있었고 2018년도에 금리를 올리네 만에 중국과 미국이 분내 어쩌네 했지만 그 둘은 심한 상황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갖고 있고 또 막 이제 금값까지 떨어진다고요. 미국인 저기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그렇게 사들인데 시장에 안 내놓고 있잖아요. 아직은 참을만 한데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금을 시장에 막 내놔야 될 정도의 경기 불황이 아니에요. 경기가 너무 호황해서 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자 저희 팬분들과 함께 자 댓글 한번 보면 주말에 닭다리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성풀에서 기다리면 복이 오지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락장에서도 잘 쉬고 자 굳건히 마음 다지시고요. 낮아졌다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막 밑에서 사셨다가는 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량만 유지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팬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빨리 저녁 때 드시고 쉬십시오. 감사합니다.